피부 속에 이제 이렇게 셀룰라이드나 노폐물을 마사지로서 다 분해시킨 다음에 이제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해독작용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피부의 상태에 따라 바르는 재료도 각양각색. 시금치, 딸기, 감자, 단호박을 이용한 천연 마사지 팩입니다. 야, 몸에도 해. 피부에 좋다는 달라요. 팩을 온몸에 바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해독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들의 주장. 화장까지. すごく 기분이 좋고 독소가 되는 느낌인데 뭔가 すごく 에너지가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서 또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해독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주고 좋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사람마다 대사 상태나 영양 상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반응 정도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급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악성 종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에게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면 해독,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이 요법. 시작 전 전문의와 상의 후 내 체질에 맞게 해독 요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공기 좋고 풍경 좋고 맛까지 좋은 안성맞춤 건강식 맛집이 있다는 소문에 급히 달려간 제작진. 전망 탁 트인 야외 테이블은 물론 내부에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데요. 자, 이런 데는 대부분 어떤 분들한테 궁금해서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이것! 실력 있어 보여요. 여름 보양식의 제왕으로 불린다는 힘의 상징, 장어 되시겠습니다. 저 간장구이 두 마리 시키셨네. 두툼한 장어 한 점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고소함에 절로 터지는 미소. 상당히 담백하고 맛있네.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미친 듯이 맛있어요. 하얗게지기 쉬운 여름철. 기력 회복은 기본이요. 아빠에겐 스태미너, 엄마에겐 미용, 아이들에겐 성장이 좋은 장어가 오늘의 별점 맛 메뉴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별점을 주는 거죠.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평가원들의 별점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촬영 동의를 구하는데요. 네. 아유, 여태까지 했던 건데 뭐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봐야죠. 뭐. 오케이. 도전. 화끈하게 동의한 사장님 네 분의 협조 아래 식당 내부와 주방을 중심으로 관찰 카메라를 설치, 세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만큼이나 바빠지는 주방에서는 장어 굽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두툼하게 사로는 장어 구이의 그 맛이 궁금하다. 오늘도 솔직 담백한 맛 평가를 위해서 어김없이 찾아온 이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좋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떻게 조리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외식 조리학과 봉준호 교수. 두 번째 평가원. 외곽으로 많이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경치도 많이 맛을 잡을 것 같아요. 경치 정도에서 먹으면 시청자 평가원 조성희 씨.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원. 장어와 소스의 궁합을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전문 파워블로거 최소영 씨. 한참 바쁜 점심시간 손님으로 가장한 평가원들은 식당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본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탁 트인 곳에서 먹으면 맛도 더 좋아지겠어요. 한편 평가원들이 온 줄 모르는 사장님은 밀린 주문에 정신없어 보입니다. 장어 구이가 나오자 본격적인 시식에 돌입한 평가원들. 끊어서 드시네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이니만큼 어우 꼼꼼하게 맛을 보고 솔직한 별점평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아우 친구야. 맛 어떠세요? 저분이 교수죠? 조금 더 먹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드시고. 평가원들은 이곳 식당의 장어구이를 맛본 후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소스별로 다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기고 느끼한 맛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담백하고 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어 맛이었습니다. 소스에 이제 한방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방 재료의 향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비린내를 많이 잡아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만의 장어구이 비법 공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원산지겠죠? 전북 고창 쪽이요.